자, 오늘은 신유일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신금은 천간의 단계로 얘기를 할 때 완성됐죠? 완성됐고 익었어요. 익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금을 설 익은 과일이라고 한다면은 신금은 무르 익은 과일, 즉 경금은 익히기 위해서 화의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신은 다 익었기 때문에 완성되었다, 더 이상 다른 것의 개입이 필요 없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이 가능해지냐면은 모체로부터 떨어진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모체로부터 떨어지게 되면은 독자성을 형성할 수 있어요. 모체로부터 떨어지기 전에는 개인성을 가지기 어렵고요. 그리고 모체에 붙어 있어야지 생존이 가능해지는데 신금의 단계는 이미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갖춰진 것을 얘기해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가 없으면은 태아는 생존할 수가 없죠.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을 받고 그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건데 태어나는 순간 탯줄을 끊고 자가호흡을 하면서 생존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 순간을 우리는 생명이 탄생하는 순간으로 보게 되죠. 자, 신금의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은 그렇게 독자적으로 생존이 가능해질 때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독립성이 강해져요. 독립성, 자존감, 자아 정체성 이런 것들이 신금의 단계에서 확립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지로 유금이 왔어요. 유금이 왔다는 것은 뭐예요? 뭐 수도 없이 유금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까 또 얘기를 해보자면은 얘는 깔끔하다, 독립적이다, 선을 긋는다, 단단하다, 냉소적이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유일주는 이런 것들이 천간도 독립적이고 지지도 독립적인데 그런 것이 하나의 기둥으로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작용들이 증폭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유금이 비견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비견으로 작용을 하는데 이미 이 비견을 일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편을 나눠요. 편 나누기. 편을 나눈다는 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나눈다는 게 아니라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과 맞지 않는 사람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일지 비견들은 다 그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어요. 네 편 혹은 내 편. 나와 맞으면은 내 친구가 되고 나와 가장 친한 사람이 되고 팔은 안으로 굳는다고 모든 것을 다 감싸주고 이렇게 가지만은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철저하게 밀어내는 형태의 성향이 강해지는 걸 얘기하는데 신유의 유금이 비견으로 작용하니까 이러한 성향들이 더 극대화돼요. 그래서 신유일주는 60갑자 중에서 가장 고집이 강하고요, 가장 섞이지 않고요, 그리고 가장 잘난 맛에 살게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독립성이 강하고요, 냉소적이고요,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싸가지 없다 소리 듣기 가장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화만 잘 발달했다면, 특히나 천간으로 병화가 발달해서 병신합을 했다 이러면 나는 잘난 놈인데 사람들이 잘났다고 인정을 해줘요. 화가 없더라도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에요. 특히나 유금은 사람 관계를 할 때 굉장히 밀리미터 단위로 간극을 재면서 사람을 곁에 두려고 하거든요. 신유일주는 그 유금이 비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를 할 때 더 이상 확장하는 힘은 없으면서도 사람별로 이렇게 더 가까운 사람, 덜 가까운 사람, 네 편, 내 편 나누는 게 더 강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일간을 볼 때는요 그냥 수와 화를 보면 돼요. 천간으로 화가 되어 있으면은 인정받는다, 취직하기 쉽다, 조직에 들어갈 수 있다. 물론 그 화가 목을 보고 있어야 목생화가 되니까 계속 승진하고 더 인정받고 더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주가 되고요. 화가 없이 수만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 능력이 워낙 출중하고 좋아서 능력을 드러내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신유일주는요 굉장한 개별성과 독자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워낙에 단단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거든요. 자, 여기에서 플러스 식상이라고 하는 수를 쓰게 되면요 아무도 이 신유일주가 하는 것에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그만큼 독특한 재능을 발휘한다는 소리가 됩니다. 이렇게 수가 있는 상태에서 화운이 오게 되면요 그게 드러나서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운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특히나 신유일주는 금이 굉장히 강하죠. 원래 금은 토 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매금될 수 있어요. 신금 자체가. 근데 이렇게 금이 강하게 되면 토가 있다고 하더라도 토생금이 잘 일어나요. 토가 강해지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화를 설계하고 토국수를 해서 금일간의 능력을 발휘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문제인데 토생금을 해서 토를 약하게 하면은 금생수하고 화극금 받는 것에 문제가 없죠. 그래서 신유일주는 토를 꺼려하지만
토 때문에 능력을 드러내기 어려운 것을 극복해내는 힘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요. 신유일주는 인간관계를 할 때 굉장히 제한적으로 하고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지 않고요. 네 편, 내 편을 극단적으로 나누고요. 그 친구들 중에서도 더 가까운 사람, 덜 가까운 사람, 사람들 간의 친밀도를 밀리미터 단위로 나누면서 관계를 맺는다. 부드러워지기 위해선 화가 필요하고요. 병화 하나만 있어도 인정을 받는다. 병화가 없더라도 자기 잘난 맛에 산다. 굉장히 독립적이다. 고집 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수를 보면 능력치를 쓸 수 있고요. 수나 화가 없으면 자기 재능과 능력을 발휘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일주를 뽑아야죠. 자, 다음 일주는요. 네, 다음 일주는 기사일주입니다. 기사일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